해주세요. 왜 가무지를 못하네요, 몸을. 결국 김 작가에게 찾아온 불청객 배멀미. 아, 멀미가 왔다. 힘내. 응? 아,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. 고통스럽죠. 아, 우리 여기 KBS 생년 정보조사 어디로 왔어? 아니, KBS에서 왔다니까, 이 촬영은 가고. 감사합니다. 참 낭낭한 목소리죠? 어디서 찍어서 저 목소리가. 네, 선장님 오늘 많이 잡으세요. 혹시 여성분은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얘네들 침대 날려. 영적인 톤에 가쩍 다시 일어난 우리의 네. 김 작가. 오, 이제 제법 일이 손에 익을 것 같은데. 오, 많이 잡혔어. 나는 또 살아야지. 한과하고 중과 가격차 얼마나 나요? 더블. 더블이야? 중간 살려야겠네. 근데 갑자기 분주해진 선원들. 왜요? 한가대로 가보자, 한가대로. 어라,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 왜요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 노래 문제 있나요? 어? 걸렸나요? 아유. 줄 걸려봐도 줄. 아, 돌발 상황 발생. 배 어딘가에 줄이 걸렸다는데 안전이 조업은 잠시 중단되고 심각해진 선원들. 왜 그런 거예요? 이 스크류가 줄 감아서. 그렇죠. 이제 밑에 기계 기계가 이제 감아놓고 이제 기계 돌리면 자동으로 막 끊어져 잘라져. 끊어지겠죠. 큰일 날 뻔했네. 한 치앞도 알 수 없는 바다. 아. 다시 간재미 조업은 시작됩니다. 애 때문에 한 걸까요? 간재미 가득 올라오는데요. 아주 크기가 크진 않은데. 아, 진짜가 아니잖아요. 어느덧 해가 들어오고 그러나 간재미 조업은 끝이 안 보인다. 얼마 잡힌 거예요, 오늘 평소보다? 이제 좀 더 남았어, 이제. 아, 한 몇 마리 잡혔어요, 지금? 한...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한 400마리 400마리면 한 몇 킬로예요? 저 김 작가보다는 무거워. 이때 김 작가의 입을 벌리는 주인공이 등장했으니 광어? 어? 이거 광어 아니야? 우와 이거 자연산이잖아요. 광어 맞다. 아, 그럼요. 저도 광어 참 좋아하는데요. 뭐라고? 야 이거 10명이 먹었는데 지금 10명 우리 김 작가 횡재했네. 이야, 크기도 크다. 어? 때깔도 곱고 실하다 아주 그냥. 어? 드러나 보세요 한번. 어때? 김 작가 또 먹고 싶지? 너 이거 안 놔. 김 작가의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? 손수 광어회 맛 보여주시겠다는데. 자연산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우리 회사 해야 돼요. 복을 받았으니. 이거 비싸요? 그럼요. 자 이렇게 광어회. 야 김 작가 배 잘 탔네요. 오늘의 주인공 간재미까지. 간재미 간재미 회 먹죠. 아, 이게 바로 간재미 회입니다. 에이 간재미 잘한다. 이게 뼈를 먹을걸요? 이거 먹으면 저 60 먹어서도 아들 나는 내가 자신있어. 아 그러고 쑥스러우신 겁니다. 아이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 재촉해. 그냥 한 일도 없으면서 그냥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. 어쩐지 오래 간다 했다 그냥. 조금은 투박하지만 현란한 칼질 솜씨.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있는데 뭔 레시피가 그러게요. 필요하겠습니까. 손 가는 대로 만들어도 만난 거죠. 아 저걸로 또 탕을. 역시 밥은 말이에요.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서 먹어야지. 제맛인데 아우 그냥 침 넘어가 그냥. 회. 간재미 회. 고추장 찍어서. 아유 제대로 드신다 그냥. 아우 침 넘어가. 아까 이분이 아들 자신 있다고 하셨거든요. 공룡이랑 막 이렇게 들키는 거 이렇게. 자 먹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사람. 그렇죠 우리의 식신 김 선생. 아 그분 오셨네. 좋냐? 좋아? 아이고 우리 김 작가 이거 뭐 간재미 맛에 반해서 정신 못 차리지? 응? 먹고 또 먹고. 아니 대비해서 참 많은데. 좀 전에 멀미했던 것 같은데. 아 이것도 누구 거?